지금 이 정도로 살다갈 수 있다는 거를 감수하고 그냥 이 삶에서 더 행복을 느끼려고 노력하죠. 그럼 이것만으로 저는 만족하려고 노력하죠. 안될 수도 있으니까. 그러면 안 됐다고 그것만 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, 제가. 지금 이걸로 나는 오늘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죽어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더 오늘 보람 있게 사는 수밖에 없죠. 그걸 멀리 막 걸어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. 되면 좋겠는 거지. 만약 안 된다고 해도 저는 재밌게 살다 갈 거기 때문에. 아, 나 1인치 행복을 찾아야죠. 오늘 더 행복해지면 되죠. 별거 아닌 거에 더 행복해져야죠. 들이쉬고 내쉬고 행복해지는 모임 아니에요, 우리가. 들이쉬고 내쉬고로 행복해질 수 있는데 뭘로 못해요? 바람 불면 바람 느끼다가 행복하고, 그쵸? 이건 자기가 만들어야 돼. 자기가 그렇게 하기 나름이에요. 그래서 기술을 익히셔가지고 만드세요. 바라고 있으면 안 돼요. 그냥 만드세요. 출동육남매는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. 하들이 하라든지 말든지 하세요. 제 애고는 똑같아요. 제가 공부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애고의 기본 성격이나 성향이 애고가 이렇게 성장해놨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은 똑같다고. 그게 이제 애고의 표현력이 좋아진 거죠. 그게 세련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. 내 성격을 같은 성격인데 세련되게 표현하는 법은 배울 수 있어요. 같은 성격도 군대 갔다 놓으면 세련된 이제 최선을 다해 절제하게 돼요.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. 성장한 부분이 있지만 또안 성장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봐. 그냥 그 애고의 기본적인 속성은 똑같다는 거예요. 탐진치지 다른 거 없어요. 순수하게 탐욕의 욕망의 순수한 자리가 애고예요. 다른 걸막다 망해도 좋다. 난내 욕망 이뤄야겠다 하는 그 열망이 그대로 있다고요. 저도 제가 제 깨어있으면 약해지면 이놈이 치고 올라온다고요. 그러니까 항상 깨워서 지키는 거지. 깨어있으면 모두 제압할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제압하는 법을 배우는 거지. 내 애고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. 어느 날부터 애고가 욕망도 없어지고 막 되게 무기력한 애고를 달고 다니면 도움 될까요? 그것도 안 돼요. 그러니까 오히려요. 남성은 남성, 여성은 여성, 뭐 중간이면 중간. 자기가 그 타고난 이런 동물적 본능 이런 거 있잖아요. 되게 이거에도 충실해야 돼요. 그 되게 이상한 얘기인데 뭐냐면 이런 탐진치 욕망을 다 기죽이면 애고는 의욕을 잃어버린다고. 살 오늘 의욕을 그거 잃어버린다고. 얘기하시는 이 애고의 의욕을 살려줘야 돼. 나이에 맞게 적절하게. 과하게 막 하자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계속 인간적인 이거 너무 동물적 본능 아니야. 그거 없으면 의욕을 잃어요. 사람 생에 대한 욕망 이런 거다 있어요. 뭐 아라한들은요 죽음만 기다리는 존재예요. 생의 의지를 꺾어버린 사람들이에요. 이건 진짜 신의 한 수인데 일정량의 애고의 탐진치를 계속 유지시켜줘야 된다고요. 그래야 이 애고가 계속 신이 나요. 아니 애고는 탐진치의 속성이 안 바뀌 애고에서 기본값이니까 애고의 기본값을 바꾸면 안 된다고요. 애고의 기본값이 육바라밀로 바뀌면은 무하로 어려운 수행을 해요. 에고 기본값 바꾸고 말지 못 바꾼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에고의 기본값은 안 바뀌니까 대신에 참나의 기본값 하나를 더 쓰자는 그러니까.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에고가 자기 탐진치를 그 탐진치가 없어도 안 되는 거고 탐진치를 계속 추구하는 그 에고의 활발한 움직임은 필요하다고. 에고를 살렸어야 되기 때문에. 그러면서 에고 기 살리면서도 계속해서 일 처리할 때 에고가 기본값은 그대로지만 항상 참나와 함께 일을 처리하는 새로운 습관을 붙여주라고요. 그럼 참나랑 함께 일 처리하다 보면 에고도 되게 기특하게 거룩하게 작동을 한다니까. 근데 그런 거요. 제가 아무리 거룩한 작업을 지금 해도요, 제 에고를 또 살려 쓰는 이유, 그 살려 쓴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거룩한 작업을 했어요. 그럼 또 에고가 지치죠. 아무리 보람 있는 일을 해도 에고는 또 지치죠. 그리고 에고는 탐진치이기 때문에 내가 꼭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또 기분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. 에고는 항상 또 탐진치가 작동하겠죠. 맞아요. 이게 만족돼야 행복하겠죠. 근데 보살도에서 오는 행복도 있겠지만 이것만으로 에고는 다안 되겠죠. 그럼 끝나고 야 끝나고 치킨 먹자. 그러면 에고가 아싸 지금 여기 와서 지쳤던 걸 에고가
끝나고 치킨 먹어야지 한마디에 더 신나합니다. 그럼 그 애고를 아이 철없는 놈 육바람일이 좋아야지 치킨이 좋다니 넌 굶어 이 지랄하는 게 소승수행이야. 굶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. 소승수행의 비법은요 애고를 굶기라는 겁니다. 애고 뜻을 따라주지 마라. 그럼 괜히 업만 더 짓는다. 우리는요 업은 두렵지 않다.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. 균형이지 업이 두려운 게 아니다. 이해되시죠? 그럼 적절히 쓰는 거죠. 끝나고 치킨 먹자. 한마디에 애고 힘낼 거를 왜 도대체 뭐 그런 애고한테 뭐 다른 걸로 다 그친다고 애고가 힘이 나겠어요? 솔직히 말해 봐. 뭐 원해? 만난 거, 보기 좋은 거, 그렇죠? 오감 만족시킬 걸 원하죠, 애고는. 그러니까 이 기본값이 그대로인데 참나와 애고 기본값 두 개를 쓰자고 하는데 왜 애고 기본값은 존중을 안 해주는 방향으로 수행을 해나가면 이게 되겠어요? 두 기본값을 살려 쓰자는 거라니까요. 제가 항상 말하는 건 51%를 제가 왜 얘기하겠어요? 둘 다 쓰는데 참나가 주가 되게만 쓰자는 거죠. 그럼 탐진치 기본값도요 건강하게 작동해 줘야 돼요.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애고 기죽이지 말고 건강하게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. 그걸 안 해주니까 지금 도가 닦이다 말고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. 다 이상한 데 빠져드는 거예요. 실제로 변태가 되거든. 그래서 저는 실험합니다. 저한테. 그래서 말씀한 대로 그 부작용으로 제가 힘들 수도 있어요. 애고를 안 죽여놓은, 애고를 무시 안 한 그 인과로 제 애고를 막 존중했기 때문에 또 휘둘리는 것도 있어요. 그렇죠? 지금도 막 밤에 치킨 먹고 후회한 날도 있고 뭐 이런 부작용은 생겨요. 애초에 육식을 금했으면 안 겪었어요. 하지만 이게 낫지 그렇다고 그건 아니지 않냐. 이거. 후회하면서 또 가는 거지. 계속. 하면서 또 계속 깨어서 육남매로 또 계속 균형감각을 끝없이 잡아가려고 노력할지 이 공부하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갑자기 공부 방향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. 이 방향으로 계속 가보시면서 오만 일 다 겪으실 텐데 또 육남매로 이겨내시고 가십사 하는 거죠. 대신에 애고 기죽여서 되는 일은 아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무슨 제가 제 애고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도 제 애고 현 상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. 제가 뭐 이거를 뭐 겸손 떨라고 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럼 뭐 하러 그런 짓을 해요, 제가. 겸손 떨어서 뭐 하게 도움도 안 되는 말을. 제 애고에 대한 솔직한 보고예요, 저는. 제 거건 남의 거건 저는 똑같다니까요. 남의 애고에 대해서 제가 팩트 폭격할 수 있듯이 저는 제 애고에 대해서 냉정하게 말하는 거. 애고가 아직 이 상태다. 다만 움직일 때는 계속 육남매와 함께 움직일 거다. 내 애고가 제일 귀해요. 각자 왜냐면 이게 왜 제일 귀하냐면 내 애고가 우주에서 제일 뛰어난 애고라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애고 책임져야지. 내가 목숨 걸고 책임져야 될 내 새끼는 내 애고라니까요. 옆집 애를 내가 아무리 이쁘다고 그 집에서 키워서 공들여야 될 문제고 나는 내 애고 키우는데 모든 공을 다 드려야 돼요. 이해되시죠? 그만큼 내 애고가 귀하다. 그 애고 잘 키우시는 도를 여기서 배우시는 거지 우리 집 애고 잘 키우려고 여기 모이신 거예요? 옆집 애고랑도 잘 지내게 만들게 하려고.